명태균 게이트에서 김건희 여사의 게이트로 직행하는 건데 네. 자꾸 이준석을 끌어들여서 지금 물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부를 흔들어서 공천에 개입을 했냐 안 했냐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윤 대통령 이름을 아무도 안 팔아요. 왜 그럴까? 전부 김건희 여사 팔잖아요. 왜 그럴까? 김건희 여사가 남이 그렇게 자기를 함부로 이용하고 이름을 더럽히고 그래도 될 만한 정도의 비중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말해보세요. 김건희 두 번 죽이는 거. 하루씩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9월 2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저희가 아침마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썬네일을 써야 될지 또 어떤 제목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보시기에 즐거우실지를 고민을 하는데 항상 뭐 할 게 없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할 게 많아서 이 중에 뭘 골라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흥미로운 이슈가 아주 많은 그런 화요일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아주 재밌는 분들을 오늘은 꽉꽉 채워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간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계속 종이 뒤척이신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요. 네. 아, 오늘 진짜 저는 이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서정 변호사님이 그 명품 뺏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약간 좀 그렇게만 볼 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좀 있다가 요즘은 진짜 명품 백은 아무것도 아니네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저도 뭐 네. 지갑도 선물 받고 그렇습니다. 술도 네. 좀 받고 네. 네. 그래도 공천 개입은 안 하시죠. 야, 요거 얘기는 뭐 바로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용주 소장님도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요즘 방송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사정 보지 않고 맥을 잡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모시려고 지금 예. 난리죠. 진맥을 좀 뭐 여기서 요구를 하는 데가 여기저기서 막 출연을 요청할 때 그 나의 판단 기준은 뭡니까? 판단 기준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정영진 애 것처럼 출연료라고 할 수 있죠. 재밌느냐? 장르만 여의도처럼 재밌느냐? 뭔가 좀 재밌느냐? 네.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다른 출연료에 지금 흔들리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직함이 생기셨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새로 이제 자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원외 인사로서 네. 네, 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대변인 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적은 없고 없으시고. 네. 그래도 대변인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여튼 이제 민주당에서 좀 요청이 와서 네. 네, 그걸 이렇게 하기로 하셨고요. 네, 네. 지난주부터 성명서도 났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그리고 최은경 기자가 오늘 뉴스를 좀 전해주실 텐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가 참 큰 뉴스가 많습니다. 네, 네. 네. 일단 가볍게 한동훈 대표 독대가 실패한 얘기부터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갈까요? 네, 오늘 만찬 회동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하게 되는데요. 앞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를 했고 한동훈 대표는 실망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네.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따로 직접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네, 독대를 이제 요청한 건 뭐 이거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뭐 독대할 때 아니다. 네. 지금 지도부와 함께 그냥 만찬하는 건데 뭔 독대냐? 뭐 이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온 거죠? 네, 멘트가 참 주옥 같습니다. 제가 따로 전달받은 건 없습니다만 얘기하고 대통령실에서 독대라는 게 꼭 내일 꼭 해야만 성사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별로 만나고 싶지, 그러니까 독대하고 싶지는 않은. 대통령실의 심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꼭 그렇게까지 또 오해할 필요 없을까요? 아마 근데 그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안타까워요. 예. 네. 원래인데 그 이런 게 먼저 언론에 독대를 요청했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어느 쪽에서 한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물밑 협상으로도 해야 되는 원래 건데. 원래인데 독대라는 예. 거는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수시로 소통하면서. 예. 먼저 이제 그 만나고 독대를 하고 네. 뭐 성과 있을 때 이제 그 발표할 때 알려줘야지 사전에 독대도 하기 전에 네. 이렇게 언론에 유출된다는 거는 네. 저는 상당히 그 부적절하다. 왜 유출됐을까요, 그러면?
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본인들이 유출한 적이 없다 하고 서로 이제 하니까 이건 뭐 정확하게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다만 이제 그 지도부에서 유출한 적은 없다 이 말은 지도부는 알고 있었는데 언론에 안 알리 때 말은요 좀 부적절한 게 그 지도부도 알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말만 되죠. 두 사람만 알면 되는 거다. 예, 굳이 그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알고 있으니 그럼 이게 통제가 됩니까 비밀이? 그래서 저는 지도부까지 이거 알았나? 다만 이게 지도부에서 언론에 알린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취지로 한지하 대변이 듣기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아직은 정치 초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치의 그 의전이나 네. 이런 이제 관행을 좀 아직은 좀 많이 그 미숙한 게 아닌가. 대통령이랑 여당 대표가 만나는 건 매우 비밀리에 만나야 돼요? 아니 비밀이라고 안 하더라도 이게 굳이 뭐 요청했다 만난다 이렇게 그 언론에 알려지는 게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저는 민감한 오히려, 시점에 오히려 그 반대라고, 저는 부적절하다 봐요. 반대라고 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당대표가 그동안에 사실 당대표 되면서 한 게 없고 내 처지가 참 궁박하다 이런 얘기까지 할 상황이었고 당내에서 입지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 의료대란 이걸 가지고서 뭔가 본인의 그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대통령하고 동급으로 뭔가를 해야지만 자기의 급도 올라가고 계속 회자도 되고 뭔가 할 수 있는 걸 네. 끌어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하고 만찬 하기로 했던 게 몇 번 연기되다가 어쨌든 24일에 하기로 돼 있죠. 근데 그 와중에 공천 파동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좀 시끄러웠죠. 이 기회에 내 걸 좀 챙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 같고 어차피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나 너하고 만날 테니까 공개적으로 녹화하고 뭐하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안 받을 거는 뻔할 뻔짜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하고 만날 때도 사실은 이분이 녹화하자 그래가지고 그게 한창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생중계하자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는 거는 일부러 대통령이 안 받을 거 알면서 자기를 한번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안 받는 너는 좀 바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사실 한 거예요. 말하자면. 할 만큼 했다. 아니 할 만큼도 아니고 이분은 만나서 뭘 할 생각도 없는 거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에게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죠. 대통령이 안 받을 거 뻔히 알고 그러면 대통령 안 받는 사람이 좀 찌질해지는 거고 본인은 어느 정도는 어쨌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진지하게 해보려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이 되는 거죠. 대통령 왜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그때 김건희 여사의 공천기 문제가 요즘에 계속 터졌잖아요. 예, 예, 예. 체코 가기 어디에 거의 갔다 오기 전부터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제일 승리한 사람은 한동훈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공천 룰대로 했어. 난 이미 컷오프 시켰어. 얘네랑 아무 상관없어. 이러면서 자기는 아주 정확하게 뭔가 일을 한 사람처럼 이미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거기서 지금 한동훈이 그냥 괜히 승했어요. 1승. 1승 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그 반대급부적으로 김건희랑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렸잖아요. 이 상황에서 또 아주 좀 이렇게 관대하게 혹은 좀 큰 일을 하는 사람처럼 야 우리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이거 얘기합시다 이러면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너 엿 먹어라 이런 말하고 좀 느낌이 좀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는 대통령실에서 매우 기분 나빠했다는 거고 정말로 그런 걸 하고 싶어 한다면은 네. 대통령하고 미리 사전에 합의해가지고 서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각각 발표하도록 해야지 네. 이건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안 하겠다는 뜻이고 너 창피해봐라 이런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우리 대한민국 현재를 보면 예.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지금 독대를 가지고 다툴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독대를 하냐 마냐 이걸 웨이브로 흘려서 기분 나쁘다. 뭐가 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자체가 국정운영을 공사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표일 수도 있고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고개를 쳐들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그러고 민심과 멀어져 있다라고 본인을 지켜가고 기분 나쁠 수 있죠. 그건 사적인 감정이에요. 네. 하지만 집권여당 대표가 만나자고 하는 부분들이 설사 외부로 됐다 하더라도 만나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것부터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핸드폰과 한동훈 대표의 핸드폰 중에 서로 수신급을 해놓은 게 아닌가.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수신급을 하지 않고서는 굳이 이거를 독대를 뭐 요청을 하고 언론에 알릴 필요가 뭐 있어요. 동네방네. 전화 한 통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대통령 한번 좀 보시죠. 좀 중요한 일이 보시죠. 맞습니다. 아니, 전화를 뭐 수신급을 했거나 아니면 네. 뭐 바빠서 못 받았으면 텔레그램 좋아하잖아요. 체리 따봉 많이 날리셨고. 그러니까 뭐 텔레그램, 문자, 전화 방법이 많은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얘기를 했거나 네. 아니면 언론에 흘러나온 과정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독대를 한 해 만에 이게 불쾌해서 못 만나네라는 걸 보면 루트가 끊어진 거예요. 통신 두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정운영이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사이가 완전히 어그러져서 지금 가는구나라는 것이고 두 번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참 그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게 통상적으로 24일 만찬을 잡아놓기로 하면 네. 정치권이 그렇습니다. 지도부가 가면 원래 한 20, 30분 전에 대표랑 대통령이랑 따로 차담을 따로 하거나 네.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네. 한 대표 내가 요즘에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알고 있어. 통상 그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당대표랑 대통령이 손잡고 짠 들어오면 지도부가 연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고 네. 인사하고 네. 이게 신임 경로부 지도부를 격려하는 모양이에요. ABC. 네. 근데 제가 봐서는 그 공간도 안 열어줬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 그거를 보고를 받았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의료대란 부분에 있어서 여야 의정 중에 정부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니 여야로 출발하게 되게 생겼으니 이건 물러나십시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이거 지금 명품백 무혐의 어렵게 시켜놨는데 이제 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선거부터 특검은 돼 있고 공천 개입부터 그다음에 광범위적으로 명태균 씨와의 통화 내역 이거 저 피해갈 수가 없다. 그리고 특검 지금 대통령 거부권 앞두고 있잖아요. 다시 국회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걸 물어봐야 결정을 할 건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개인적으로 싫다고 독대를 거부하고 뭐 뭐요? 격려만 하는 자리는 따로 있고 현안 협의하는 자리는 따로 있다고요? 무슨 따로 국밥 먹습니까? 그게 관련한 한동훈 대표 입장이 오늘 네. 나왔어요.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을 한 게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이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공개로 논의한다는 사안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이냐라는 질문을 받고서는 네.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 그것도 하나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뭐 독대는 아닌 어쨌든 오늘 지도부 만찬이 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뭐 만찬 와중에 또 어쩌면 또 둘이 또 얘기할 시간이 좀 있을지도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뭐 단정적으로 아니 왜냐면 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네. 그럴 것 같았으면 미리 만났거나 네. 그러면 끝난 뒤에 뭐 협의하겠다라고 하지 네. 그냥 격려한대잖아요. 네. 밥 먹고 가라. 네. 테이블이 그렇... 엄청 크겠죠 이제. 테이블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만나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근데,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근데 저는 제가 여기서 좀 보태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패턴이 나오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의 지도부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 윤심을 하달받고 왔던 거예요. 절대 민심을 전달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해소도 안 되고.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가 작정을 하고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만찬 전에 밑자락을 깔고 네. 독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할 얘기가 있다. 단판져야 될 게 한두 가지는 있다라고 지금 덤비기 때문에 네. 윤통훈 안 돼. 너 입 열지 마. 내 얘기나 듣고 가 이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만날 생각이 없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만약에 독대를 하게 돼도 만약에 분명히 나왔을 법한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둘 좀 나올 텐데 김건희 여사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조금 전에 이거 한동훈 대표 반응을 한마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독대를 요청한 게 뭐 언론 보도가 뭐가 문제냐. 네. 뭐 이런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의 시간은요. 1분 초단위로 이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독대를 하려면 이게 충분하게 심도 있게 하려면요. 두세 시간은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서 독대가 성사될 때 뭐 그 후에 발표하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불쑥 독대 요청을 했다. 네. 그것도 공식 만찬 전에 잠깐 만나자. 대통령 시간이 되는지 일정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안 해보고 합의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이 던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언론에 누설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우리 독대라는 게요. 네. 옛날에 그 역사에 몇 번 안 돼요. 효종하고 송시열의 기회독대 역사에 유명합니다. 이런 게 독대라는 건 그만큼 이게 중하고 몇 개 안 되는 역사에 남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게 불쑥 독자. 합의 예 네. 이거 놓지 않습니까? 효정과 송시 제가 뿜을 뻔했어요. 방금. 제 말은 그 이렇게 쉽게 네. 불쑥 그냥 대통령 일정도 없이 그냥 언론에 던지는 건 아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이랑 여당 대표가 일정이 맞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서영주 대표 제하고 만나더라도 이게 시간이 됩니까? 물어보고 서로 합의가 될 때 일단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언론에 먼저 흘린 거 아닙니까? 어. 대통령하고 아직 독재 성사되기도 전에. 네. 대통령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언론이 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 근데 잠깐 보세요. 네. 저는 제가 왜 뿜을 뻔했냐면 뭐 독대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1분 1초를 뭐 허투루 쓰지 않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따져 보면 최근에 윤석열 의원이 전화해서 번개 안 맞았는데 번개했잖아요. 저녁에 가서 어 놀러 와 관저로 아, 그날 마침 쓰지 않잖아요. 마침이에요. 1분 2초로 쓰시는 분이 마침 저녁에 시간이 비어서 윤석열 의원이야 네. 인요한 최고랑 해서 저녁에 그런 자리 그러니까 갔으니까 한...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 두 네. 번이나 독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그거 뭡니까? 비대위원, 한동훈 당대표도 원래 안 받을 걸 알면서 그냥 질르는 거고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너 왜 그러니 이러면서 그냥 서로 해프닝 하려고 그러는 거지 실제 둘 다 진정성이 없다니까. 만날 생각도 없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만찬이 그래도 뭐 30분하고 끝나진 않을 거고 만찬도 뭐 두세 시간 할 텐데 그럼 그 중에 앞에 한 30분 정도는 식사 시간 조금 줄이더라도 워낙 현안 중요한 게 많으니까 원래 그렇게 예의겠죠 일반적이기도 그렇게 해서 30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고요. 깊이 있는 네. 심도 있는 토론을 하려면요. 네. 뭐 20, 30분 잠깐 해가게 뭐 인사말로 아, 답이 안 놉니다. 서로에게 논거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네. 저는 두세 시간도 부족하다고 보는 거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나 좀 정부이나 이런 통화나 만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거에 좀 보안 좀 유지하세요. 정말 저는 이게 답답합니다. 아니 뭐 대통령하고 만나기 자랑도 아니고 맞아. 어디 만들면 뭐 만나면 뽀로 언론에 알리고 통화하면 이게 녹음했다가 알리고 정말 이게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여당 때문에 거,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런... 말한 것 때문에 대통령실이 아... 한동훈을 안 만난다. 네. 너 좀 쉬워하냐. 그런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많아요. 대통령하고 네. 관계는 무덤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몇 번 몇 년 그 신뢰가 쌓여야 대화가 되잖아요. 지금 국정이 한가합니까? 본인들 기분 나쁘다고 외부를 흘렸다고 지금 현안들이 얼마나 네. 지금 위중한 게 많아요. 그런데 네. 그 외부로 독대를 흘렸다는 그 하나만으로 불쾌하다고 지금 여당 대표를 무슨 야당 대표 취급하듯이 안 만난다. 그러니까 국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네, 김건희 여사 네. 이슈가 지금 여러 개가 같이 나왔는데요. 네. 하나하나 좀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JTBC가 어제 단독 보도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이종호 씨 나왔잖아요. 블랙펄 네. 인버스트먼트. 이종호 씨, 멋쟁 해병. 네, 멋쟁 해병 이종호. 근데 이분이 이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이 씨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 관련해서 서로 연루가 돼 있었으나 연락은 안 하고 있었다는 건데 JTBC가 입수한 통신 내역에 따르면 4년 전인 2020년 9월 2020년이요? 2020년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입니다. 아, 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그러니까 고발이 된 것은 2020년 4월인데 네. 5개월 동안 수사를 안 하다가 고발인 조사를 9월에 하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 언저리에서부터 김 여사가 먼저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이 사실이 통신 내역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고발인 조사를 하는 그 고발인 조사 처음에 있었던 게 25일인데 9월 25일 네. 2020년 9월 25일인데 JTBC가 9월 23일에서 9월 30일까지 통화 내역을 쭉 보니까 두 사람이 일주일 사이에 36차례 연락을 했다. 특히 고발인 조사 처음 있었던 25일에는 9차례 서로 연락을 했다. 이런 상황이 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그래서 고발인 조사가 딱 이루어진 그날 네. 엄청나게 전화를 하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굉장히 단기간 내 많은 전화가 이루어졌다. 네, 네. 고발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날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아, 통화는 네, 고발인 조사 처음 있었던 당일에는 9차례 통화가 있었다. 아, 그래요? 원래 공범끼리는 네. 서로 분리시켜 놓고 네. 서로 말 맞추지 못하게 하려고 핵심이 말 맞추기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분들은 정말 16번 하고 뭐 36번 하고 9차례 이거는 모의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조사와 대비해서.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기소하고 한 명은 기소 안 하고 한 명은 자유롭게 따라다니고 나머지 한 명은 난 저 사람이랑 얘기한 적도 없어 이렇게 막 거짓말하고 다니고 이거가 진짜 영장을 쳐가지고 둘을 분리시켜가지고 더 이상 서로 공모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형사적으로 따지면 이런 거 통상 구속을 시켜야 된다 그러죠. 이럴 때 보통 공범들을 따로따로 같이 구속시키되 대신에 서로 동선도 겹치지 않게 구치소 내에서 서로 이 구분을 지어줘가지고 말 맞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변호사들도 서로 왕래를 못하게 하고 막 이래야 돼요 원래는. 이거는 시기로 보자면 조금 부적절한 통화가 매우 집중된 건 아니었을까요?
좀 말을 정확히 하세요. 조금 부적절한 통화가 매우 아니 우리 서정 변호사한테 여쭤보려면 아니 아니, 네. 아니 뭐 그거보다 제가 알기로 그 아마 수사 때 그 2020년인가 네. 그때 그 아마 입수한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처음에는 이제 그 이성윤 지금 국회의원 있잖아요. 네. 이성윤 네. 이분이 그 검사장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난간고 후배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그 2년간 이 사건을 네. 털고 이분들이 이 통화 내역을 이분들이 확보한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 임명한 네. 이성윤 네. 네. 이정수 그럼 이게 그때 포렌식이나 이종우 씨 핸드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떤 문자가 왔을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포렌식은 어렵지 않거든 그 당시에. 네. 그럼 이게 수사기관에서 뭘 한 거죠? 왜 이렇게 많이 왔다 간 걸 수사기관이 이걸 듣고 기소도 안 했을까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 내용을 문자 확인해서 범죄가 있으면 이게 김건희를 기소하든 뭐 이종우를 기소됐고 했어야지. 그때 검찰은 책임져야죠. 아 이렇게 지금 아까 이게 왜 그때 저 말을 덮었냐 말이에요. 아, 통화 내용 이렇게 있었으면 문자도 있잖아요. 수상하니까 문자를 이렇게 보고 어떤 내용을 뭐 말을 맞추는지 네. 어떻게 했는지 확인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때 검사 몇십 명이 투입돼 있거든요. 네, 네. 2년 동안 왜 검찰이 덮었냐 저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네. 무슨 내용을 했는지 못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그게 그러니까 문자가 있잖아요. 포렌식이. 예, 예, 예. 어,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못 들었어요. 검찰이 네. 왜 그때 그 문자를 확인했을 거예요. 예. 이미 포렌식이 다 네. 주고받았기 때문에 네. 통화 도청은 안 돼도 예. 그러면 이게 뭐 별 내용이 아니니까 기소를 못했거나 아니면 이게 아니, 근데 진짜 서비라, 별 내용인데 덮었거나. 서변호사님 제가 묻고 아니, 싶은 게 있어요. 아니 아니 여기 지금 아, 잠깐만 여기서 얘기 나왔어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한 통화였다고 진술이 나왔어요. 그 이종호 씨의 네.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아니 그러면 이게 그때 김건희에서 기소했어야지 왜 그때 못했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못한 걸 따라서 서변호사님이 이 내용이면. 엄중한 어떤 주가 부분이에요. 개입이지 않습니까? 네. 말하자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그냥 도용당하고 이용당했고 나는 모른다 했는데 이쯤 통화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계좌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단에 본인이 이용 스스로 아주 자발적으로 했다는 게 드러난 건데 이거는 좀 형국이 달라지잖아요. 게다가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왜 못했냐는 알겠고 그, 알겠고 이렇게 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아니, 정황적으로 아니, 아니라 보세요. 명확한 증거가 주가적이 된 거잖아요. 가담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게 통화 내용도 모르고 네. 내가 지금 문자 못 보잖아요. 네. 문자를 본 검찰이 왜 기소 안 했냐고 제가 아, 아니 그건 거기에 묻고 예, 저는 모르잖아요. 더 중요한 거 우리는 아니, 문자를 모르잖아요. 알려줄게, 내가 알려줄게.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어? 네. 도이치모터스 그 당시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김 여사와 이 씨는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명확하게 2020년 9월 달에 지금 36번이나 그것도 하루에는 9번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주식거래와 관련된 통화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우선 대통령실 관계자의 해석이 틀렸다는 얘기가 되고 또 하나 이종호 씨 통화 기록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말했는데 결국 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고 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대통령 부인이 실질적으로 계좌만 빌려준 사람이고 이용만 당한 사람이고 매수를 유도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이종호랑 이런 관계를 맺냐. 또 하나 이종호 재판받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 김건희 여사 잘 모른다. 나 그분은 그냥 권여수 통해서 잠깐 알게 된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없다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그 이후에 보니까 통화도 많이 했지 돈도 꺼줬지 둘이 관계가 너무너무 지금 찐하고 깊게 이어져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 뭔가 반발을 하고 변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 왜 네. 변명이 없어요. 일단 서정 변호사님 보세요. 말씀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통화하고 문자했으면 그걸 네. 보고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소를 했든 아니면 문제가 없었으니까 뭐 넘어갔을 그 거 아니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검사가 대통령 남편이었다고요. 네. 그 검사가. 근데 이제 혹시 검찰총장의 그때요. 아내라서 그럴 수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검사도 아니죠. 이성윤. 그때 추미애 장관이 예? 가족이니까 윤석열 총장 지휘권 박탈해놨잖아요. 지금도 이게 지휘권이 회복 안 돼가 윤석열 총장이 지휘권이 박탈돼가 아무도 보고를 안 했어요. 네. 더군다나 이성윤 의원은 지금 어디 의원입니까? 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이성윤 의원이 네. 이분이 책임지고 중앙지검장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지금 제가 이게 뭐 문자도 저는 못 보고 통화 도청한 것도 아니고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인지를. 그런데 네. 그때 검찰은 문자를 포렌식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포렌식 돼 있을 거예요. 네네. 그게 만약에 명백한 공범의 증거였다면 그때 기소를 했어야죠. 김건희를 소환하고 그러면 이게 집행유예 이미 끝났을 거예요. 손모 씨도. 네. 왜 그때 김건희 여사를 기소 안 했냐. 네. 이승윤
중앙지검장 이정수 중앙지검장 이걸 제가 문제 삼는 그건 검찰에 그건 자그마한 여의도에서 한번 나왔어요, 이성윤 답이. 의원을 불러서 하면 네. 될 것 같고 아니 답이 나왔어요. 그 잠깐만 네. 그 당시에 답은 네. 내가 할 수 없었다. 이성윤 지검장이 네, 윗대가리에 이게 있어가지고 그럼 검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이성윤의 사태. 자, 근데 저 상황을 저희 일단 시간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2020년 4월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 동안 수사가 안 되니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그 수사가 시작이 된 건데 그 언저리로 전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거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수사 사건 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10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그 통화 내용이 있고 하나 더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통화가 40여 차례가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그걸 다 통화를 했다고 보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거나 받았을 때 시도했는데 연결이 안 된 것도 역시 통화 내역에는 네. 있기 때문에 실제 통화가 몇 번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 네, 확실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종호 씨 오늘 입장이 나왔습니다. 또 추가로 나왔는데 네. 이제 2020년 9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고발 직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지 않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건희 대표 측 전화니까 받아보라라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통화 내용이 도이치 주식 관련 통화였다라고까지는 검찰에서 진술을 네. 했고 네. 그리고 당시 이제 변호사들이랑 통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연결되지 않은 것들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이게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던 게 깨지는 아주 중요한 증거 보도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어떤 것도 뭐 방조 혐의도 지금 아직 적용이 할까 말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 정도가 되면 김건희 여사는요. 봐보세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중간에서 김 여사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네. 김 여사하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인 주범의 회장하고 통화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계좌를 이용당하고 자기 계좌가 도이치모터 주가 예, 되는지도 몰랐던 김건희 여사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그렇죠. 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 회장이랑 이 말하자면 주포와 관련된 이종호 씨와의 연락의 36차례를 뭐 그 옆에 있는 비서를 했든 누구를 했든 간에 됐잖아요. 네. 네. 그러고 나서 그 계좌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활용이 됐고 김건희 여사는 13억의 실현이 그다음에 장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엄마는 9억을 받아서 22억을 벌었어요. 네. 이거는요 방조범이 아니라요 주범입니다. 이쯤 되면 검찰이 이거는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까지 그 명품백 무혐의처럼 이걸 뭉갤 수 있을지 이건 금융범죄입니다. 네. 아주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에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사는 네.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윤 대통령하고 만나기도 전에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주가 조작 사건 자체는 예. 네. 그러면요 그때 그 2020년인가 이때 문재인 정권 때 수사할 때 그냥 김건희에서 기소했으면요 네. 뭐 무죄가 나오든 똑같은 얘기야. 아니 무죄가 나오든 제 말에게 뭐 집행유예가 나오든 다 집행유예니까 네. 떨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윤 대통령한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남아 있으니 계속 공격하고 부담이 되잖아요. 네. 제 말에게 그게 그런 의도로는 물론 그때 검찰이 안 했겠지만 그때 검찰은 증거가 없으니까 기소 못 했겠지만 네. 문재인 정권 때 그 검사는 이성윤 검사는 네네. 그렇지만 저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때 기소가 떨어지면 무죄가 나든 유죄가 나든 근데 끝났잖아 클리어하게 계속 공격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계속 거짓말을 정치... 하면서 매를 본 거예요. 아니 그때 검찰이 기소를 했으면 계속 본인이 거짓말 한 거잖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있었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있었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가까이 지냈던 검사들이 다 있어 주요 직책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온 이제 새로운 검찰총장도 역시나 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인데 그럼 곧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은 이제 뭐 무혐의로 정리할 것 같은데 저는요. 네. 그때 그 2년 동안 문재인 정권 때 그때는 박 지휘권이 아까 10월 달에 박탈됐다면서요. 네. 윤석열 총장 지휘권이 네. 그때 근데 기소해 버렸으면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 집행유예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이게 클리어하게 이제 이슈는 네. 끝났잖아요. 네. 왜 결혼도 하기 전에 있었던 거고 이게 뭐 윤 대통령이 권력 비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 탄핵 사유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오래까지 가는 게 아쉽다 이거죠. 근데 네.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사실은 김 여사를 소환 조사를 여러 번 하려고 시도를 했었었고 연락도 했었었는데 소환은 절대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었고요. 한참을 버티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조금 찔끔 하나 형식적으로 하나라도 써달라 해가지고 그냥 하나 면제부 주듯이 하나 받아온 것밖에 없었거든요. 왜 그랬어요? 그게 검찰 잘못이야. 소환 불응한다고 다 봐줍니까? 어, 아니 소환 불응하면 김근혜 여사 소환 안 한다면 아니, 검찰이야. 안 갑니까? 안 부릅니까? 부인이 아니, 검찰이 오라는 아니잖아요. 검찰이 오라는데 안 오고 검찰총장 부인이 여기 와서 조사를 아, 총장 알아요? 부인이 뭔데요? 검찰이 안 오면 범죄자 잡아가고 총장 부인이 대단하죠. 총장 부인이 뭔데 부인은, 못 잡아갑니까? 총장 부인은,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니,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별개로? 생각할 때 아니 지금 이재명 네. 대표도 안 오면 수원에 체포영장하라고 잡아가라 하잖아요. 예. 법카 예. 안 오면 이재명 아니 이재명 대표는 뭔데요? 이재명 대표가 법이 있습니까? 김근혜 여사가 뭔데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왜 그걸 그때 소환 조사 안 하느냐고요. 법이 있어요. 이 사건의 가장 큰 잘못은 검찰에 있다. 그 당시 정리하지 못. 그럼 지금 새로운 그 심우정 총장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무혐의로. 총장은 지휘권. 언젠가. 언젠가는. 지금도 총장이 지휘권. 김건희 아니 김건희 여사 부분을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정리를 네. 못하면요. 어차피 네. 정권이 끝나면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때는 이거는 가중처벌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말하자면 대통령의 권력으로 비호했던 윤석열 대통령까지 같은 법적 잣대로 네.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아까 계속해서 결혼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결혼 전에 이분이 이런 주가 조작의 어떤 주범에 속하는 정황들을 저지점에서도 불구하고 결혼 뒤에 이 부분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전에 저지른 일이지만 대통령 부인이 되면서 이 부분을 아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건드리지 못한 자체가 권력행위 아니 그리고 거죠? 결혼이라고 네. 하는 건 형식적으로 법률 혼을 말하는 거고 네. 사실 그 전에 같이 동거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다 같이 했었던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때 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 페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이분들과 저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저분들이 누구예요? 그 검사들이 말하는데 네. 아 이거 사실 정말 털고 싶으면 얼마든지 털 수 있었는데 네. 여사가 그때 협조를 안 해가지고 우리 못 털게 해가지고 네. 그럼 여기까지 왔다 이게 이제 한 부류 네. 또 하나는 아 이거 솔직히 말하면 털 수도 없는 건데 네.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가지고 압력을 행사해서 우리가 못하게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딴 사람들은 다 소환 조사하고 다 털어도 이분은 왜 안 나타나가지고 이걸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원망하는 부류 지금 이렇게 있어요. 뭘 혹시, 잘했다는 네, 거예요, 도대체가. 혹시 그 검찰이 이제 그 내부에 뭐 사람들 이제 수사하거나 이럴 때 이건 뭐 편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검찰 이른바 식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사법적 잣대가 좀 밑에 있는 거는 혹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성윤 검사가 지금 네. 국회의원 그 민주당에 그 배지 떼야죠. 저는 JTBC랑 고난 이성윤 의원함 초빙해 보세요 이 자리에. 네. 그다음에 아, 왔었어요 한번 그, 왔었어요. 예, 그때 네. 왜 김건희 여사 왜 소환 못했는지, 네. 정권 있었는지, 좋아요. 이게 우리 왜 기소 못했냐 물어보세요. 저도 네. 들었어요. 우리 다시 해요.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아, 다시 해요. 아니, 서정욱 노영희 여기 우리 맥 소장님 있는 자리에서 네. 다시 이성윤 검사님 의원이 불러가지고 네. 여기 앉혀가지고 다시 왜 못했냐. 각각 지적합시다. 네. 저도 아. 이성윤 의원이 그 출마 전에 네. 뉴스공장도 있고 다른 매체 나와서 당시에 뭐 자꾸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했는데 이걸 왜 안 했냐라는 답을 얘기를 해줬었어요. 예, 예.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 아무리 그분이 직무가 정리됐다 해도 총장이잖아요. 네. 돌아올 거고 그다음에 그 라인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지검장 하면서 정말 어렵게 팀을 힘들었다, 꾸려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네. 지금도 손모 씨를 방조혐의로 추가한 그 팀도 공소 유지하는 검사가 그때 이성윤 지검장이 했던 검사가 그대로 지금 다른 데 발령을 받았는데도 재판장에 나와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성윤 지검장이니까 이만큼 차고 넘치는 증거를 여기에다가 수사를 해서 넣어놨던 것이지 네. 네. 다른 사람 같았었으면 지금 명품백처럼 출장조사 나가고 나가고 무혐의 줬을 거예요. 이성윤 지검장이 네. 어떤 패널이 어떻게 질문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니까 여기 꼭 나오고요. 네. 저 꼭 나오고요. 아, 우리 저기 꼭 나오고요. 해가지고 한번 합시다. 아, 우리 최은경 기자 당연히 나와야죠. 아마 여기서 아마 했었던 얘기 같긴 한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해요. 여섯 명이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막 네. 무슨 굉장히 거친 언사로 매우 있고. 그때 열받아 네, 있었죠. 뭐 네. 그분 표현으로는 네. 아마 쌍욕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그랬다고. 걸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큰 저 압력을 좀 행사했었다 이런 얘기 특히 성현 의사한테 할 말이 맞을 거예요. 네.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대통령의 거친 언사가 총장 시절부터 쭉 네. 훈련되어 온 거예요. 네. 네. 자,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요거는 저희가 한번 이성윤 의원 네. 한번 모셔서 네 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역시 공천 개입 의혹. 네. 이게 이제 전에 한번 터졌었고 네. 김영선 의원 관련해서 이번에 다른 건이 또 터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제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한 또 다른 정황이 나온 겁니다. 22대 총선에 출마를 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한 김대남 대통령실 전 선임 행정관. 이 이제 지금 여기 주인공이에요. 네.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함께 통화한 내용들이 쭉쭉쭉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요. 네. 요때 김대남 행정관 말이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그 여사한테 그냥 어? 그 저 이 업무 하나 어떻게 어? 저 국회의원 배치 다게 해주려고 떠고 있다. 이 저기가 그 용산 그 여사를 지금 대변해서 거기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아 예.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아. 그 루트가 이쪽이야. 이 엄마가 뭔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게 신주 따지 뭐 쓰시는지 전 야단치 날치고 있잖아. 왜냐면 네. 그 이제 잘못되면 이청도 날라가거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김대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도 국회의원이 하고 싶어서 네네. 선거를 이제 준비를 그렇습니다. 했고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 의원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이죠.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이원모라는 김건희 여사가 매우 아끼는 이원모라는 비서관을 공천에 꽂아줬다 한마디로 네. 이런 내용인 거죠. 맞습니다. 자기가 용인갑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결국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 공천 되면서 이분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과정 전에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원모 안 치려고 지금 내가 날아가게 생겼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작업은 이철규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이게 이제 꽤 오래 이제 이 기자랑 아마 이 김대남 뭐 행정관인가 이 사람이 이제 오랜 기간 아마 통화를 한 네, 통화를 내용을 통화를 한 거는 이제 2023년 9월부터 통화가 시작됐다고 그쵸.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취재원과 기자의 관계로 처음 이제 낯선 통화가 시작됐다가 네. 두 사람이 동양인 걸 확인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네. 그러다가 이제 간헐적으로 계속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통화는 2024년 2월 그러니까 네. 총선 공천 관련 이슈들이 한참 2월에. 있었을 때 네. 네. 그때 있었던 그때 참 뭐 공천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시끄러운 이슈가 아주 예, 많았죠. 사실은 이영호 비서관을 강남에 보내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그때는 아주 파다했었고 강남에 제일 확실한 데 꽂아준다 그래. 그래서 네. 이제 박진 의원도 딴 데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네. 용인갑으로 가게 됐죠. 자, 제가 한번 제가요. 네. 사람들이 그래 제가 보고 왜 정치 안 하느냐. 네. 저는 솔직히 방송에서 그래 저 입이 가벼워서 정치 못한다. 네. 내가 공직자 감옥에 공무상 비밀 누설로 바로 구속된다. 저는 그 알아요, 제 자신을. 예. 그만큼 이게 정치인은 입이 무거워야 되는데 예. 저는 제 약점을 알아요. 예. 제가 이게 비밀을 저는 잘 간직을 못해요. 네. 그래도요, 저는요, 예를 들어 이제 뭐 MBC나 뉴스토마토나 전화 오면요, 예. 잘 안 받고 끊습니다. 아니면 이게 진실을 그냥 농담 한마디에 끊습니다. 왜? 아. 기자들은 이게 불가근 불가원 해야 돼요. 기자들은요 인간이고 먹어게 실력 없습니다. 자기들 특종이나 단독이 되면요. 아니 바로 앞 기자 있는데. 아니 단독이나 특종이 되면요. 네. 아무리 평소에 친분을 과시해도 녹음해 놨다가 결정될 때 뒤통수 칩니다. 아~ 이게 김대남 씨한테는 엄청난 뒤통수예요. 왜 김대남 씨는 못한 인간들이네요. 아니 제 말이야 김대남 씨는 이 사람을 네. 믿었을 거예요. 뭐 그랬겠죠. 믿었으니까 네. 이야기했겠죠. 네. 근데 이걸 지금 폭로하면 누가 제일 피해 볼까요? 김대남 인간 취급하겠습니까? 아, 이게 기자입니다. 이거는 지금 윤리 이전에 이게 아, 지금 윤리 이전에 다 인간적인 신뢰나 인간미가 저는 중요 저는 인간이 중요하다 봅니다. 에. 제 신조는 저는 정치 안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요. 에. 또 하나 제가 재밌는 게요. 에. 뭐 청와대 수석이 떨어지거나 에. 장관이 떨어지거나 에. 공천이 떨어진 사람들 많죠. 에.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거짓말 못 하고 100명 이상 봤는데 에. 100명 이상이 공통점이 딱 있어요 하나. 뭐예요? 전부 이게 상대가 김건희 라인에서 내가 밀렸다. 아, 라고 주장한다. 전부 그래. 아. 뭐 지금 청와대 수석 한 분도 이름 안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힘이 있다. 아니, 전부 그래. 왜?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이게 어느 수석 경합하다 한 분 떨어졌어요. 네. 한 분이 됐잖아. 네.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저분이 김건희 라인인데 네. 내가 떨어졌다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신임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 떨어졌다 소리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 라인한테 밀렸다면
자기 체면도 좀 서고, 야 김건희가 국정 개입해가 다 하니까 저 라인이 다 해무버리고, 나는 게 김건희한테 꼭 자기는 뭐 충신인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핑계 대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그건 아니지. 자, 아니 공천에도 제가 다 물어봐요. 떨어진 사람도 보면 야 저 사람 김건희 라인으로 내려가지고 내가 이게 떨어져서 이래요. 자 이 엄마는 제가 계속 공천할 때부터 방송하고 제가 하고 수시로 만나 거슬 때하고 제가 공천 개입한 사람입니다. 제가 서정욱 TV 1호가 용인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 과정을 제가 누구보다 알잖아요. 거기 김건희 여사가 무슨 관계 있나요? 처음에 집이 강남이고 오랫동안 그 고향이고 하다 보니까 강남에 하려니 왜 주진우하고 이 엄마를 강남과 해운대를 주느냐. 워낙에 오히려 안 주가지고 흠지흠지 찾다가 용인에 간 거예요. 용인 가본 험지가 아니에요. 용인은 험지다 일단. 용인 가 상대적으로 강남에 비해서 그 과정을 제가 잘 알거든요. 거기 김건희 여사가 험지 뭐 그러면 용인에 이음을 보냈는데 저도 잘하는 게 있어요. 아니, 저도 잘하는 게 있는 게 잘 보세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말하면은 왜 다들 수긍하는 줄 아세요? 넘사벽이니까 그래요. 아 김건희 여사 라인이었구나. 그래서 되는구나. 그 저도 그만큼 이제, 팽배에 있는 거예요. 국민의 매에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정욱 때문에 나 안 됐다 이런 얘기하면 다 뭔 소리야? 그렇죠. 김건희라면 이제 납득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뭐 두 번째 보세요. 이혼모 그 당시 용인갑에 출마했던 뭐 분을 뭐 컨설팅했다니까 뭐 김건희 여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있지요. 예전에 이혼모 그 전 비서관의 배우자를 김건희 여사가 민간인을 신모 씨? 예, 신모 씨죠. 예. 전용기에 태우고 불법적으로 가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현모 씨의 아내와 김건희 여사가 아주 절친이에요. 친하다. 아주 절친입니다. 예.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예. 그래서 이현모 씨, 이현모 이 부부 자체를 예.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아꼈고 잘 지내고 그만큼 말하자면 친분 관계가 다른 사람보다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이명수 기자와 저 김모 행정관의 대화 내용은요 신빙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철규 영입위원장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요 이철규 영입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 결국에는 이 인재영입위원장이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런 위치를 해주는 거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 위원장은 친윤 중에 친윤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 관문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충분히 네. 김영선 의원은 아주 빙산의 조각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이혼 뭐 중매를요 윤석열 대통령이 썼어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진우 의원보다 아끼는 게 이혼 뭡니다. 네. 제일 굉장히 아끼는 사람은 맞네요. 자 그러면 네. 그런 말을 해도. 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혼모를 뭐 내려보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윤 대통령 이름을 아무도 안 팔아요. 왜 그럴까? 전부 김건희 여사 팔잖아요. 왜 그럴까? 김건희 여사가 그런데 그렇잖아요. 탑이니까. 그 사람도 네. 윤 대통령이 내를 채택 안 했다면 네. 정당하게 내가 떨어진 것처럼 되는데 네. 김건희 여사한테 내가 찍혀가 그 라인이 갔다면 마치게 된 사람은 그냥 까미 안 되는데 김건희 때문에 그냥 까미 안 된 사람 되고 나는 게 억울하게 떨어진 것처럼 되는 이 프레임을 만들려고. 김건희 파는 거예요. 잠깐만, 떨어진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네. 김건희 여사가 남이 그렇게 자기를 함부로 이용하고 이름을 더럽히고 그래도 될 만한 정도의 비중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정권에서? 말해보세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안 해줬어. 그러면 그거는 너가 실력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안 됐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핑계만 대면 다 익스큐즈가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는. 김건희 여사, 함으로써 김건희 내가? 여사 아니 잠깐만요. 네? 김건희 여사를 잠깐만요. 김건희 여사를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막 네. 그 입에 올리면서 김건희 핑계를 대도 네. 김건희 여사가 될 만큼 그렇게 동네 북이냐고요. 그러니까 멀리 하잖아. 이게 녹음대가 툭툭 나중에 터지니까 뭐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 김대남이가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혼모를 이만 못하잖아요. 뒤에 그냥 기자하고 뒷담화 까듯이 김건희 때문에 뭐 이혼모가 내려간 내가 떨어져서 원래요 원래 이게 그 지역에 김대남 씨가 이게 꼭 된다는 보장도 없는 지역이고 뭐 그렇게 그다음에 그 경력으로 막 김대남 씨가요 이혼모 내려오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내가 선거 대책 해가지고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네.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이분이 네. 근데 저는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김건희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네, 근데 마이크에 대고 말씀 좀 해주시고. 김건희에서 네. 두 번 죽이는 거죠. 두 번 죽이든 세 번을 죽이든 네. 저는 그 왜 김건희 여사가 이혼모 이 분에 대해서 공천에 개입했는지는 명확합니다. 다 과거를 뒤져보면 나와요 답이. 네.
그 이명수 기자랑 김건희 여사랑 통화했던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아저씨는 아무것도 몰라. 되게 바보야. 내가 다 해줘야 돼. 네, 나는 말을 합니다. 소환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다 해줘야 돼요. 우리 아저씨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업무를 어떻게 공천해야 되는지. 이거 하나 확실하게 짚고 갑니다. 이철규 지금 의원이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여기서 플레이어로 등장을 하는데 이철규는 입장이 나왔어요. 이제 어제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된 A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발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 개인의 망상에 기초한 허구의 발언이고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범죄 행위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속 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 유포하는 것도 범죄 행위다. 네. 라고 하니까 우리도 조심해라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근데 그 조심하래요. 이 김대남 씨라는 사람이 저는 이제 통화 내용을 쭉 한번 좀 스킵하면서 들어봤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공천 떨어질 것 같은 상황에선 이 기자에게 네. 야,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너가 좀 기사 하나 좀 이렇게 써갖고 압박을 좀 해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랬다가 또 바로 빛의 태도, 속도로 태세 전환을 합니다. 네, 태도 네. 이제 전환해갖고 나도 나중에 뭐 다시 저 용산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디 공기업 뭐 사장 같은데 가야 되니까 그래도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꾸는 걸 보면 아, 뭐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도 참 뭐 보이기도 하고 얼마나 그 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력이 대단한가 이걸 이 사람들이 그냥 몸에 체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 김대남 씨도 네. 잘 알고 뭐 제가 이업무 계속 운동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그 제일 용인에 상주하다시피 했다니까 이분이 예. 이업무 선거 운동을 열심히 도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공기업의 상임감사위원으로 가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네. 그런데. 근데 뭐 본인이 처음에는 이제 그 이업무가 내려온다니까 날벼락이겠죠. 네. 왜 경력으로 보는 게 안 될 거예요 공천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하소연을 할 수는 있다 봐요. 네. 그래도 이제 그 뭐 지금 보면 그 정도가 있지. 우리 뒤에서 나란히 뭐 대통령 갈 수 있는데 네, 네. 뭐 이렇게 김근혜에서 팔면서 내가 이게 떨어진 것처럼 네. 하소연하는 것도 저는 약간은 부적절하다 이해는 돼요. 네. 뭐 본인 입장에서 보면. 네. 근데 그걸 녹음해놨다가 트는 저는 도저히 그 서울의 소리인지 뭐 기자인지. 그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저는 아무리 지금 윤리 이전에 네. 얼마나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이면 네. 저도 우리 패널이라도 제가 서용주 실장 인간적인 거 호소할 수도 있고 네. 제가 이게 한 번씩 상담도 하고 그래요. 네. 이걸 녹음해놨다가 아. 제한되게 공개한 데 쓴다. 진짜 아무리 정치가 비정해도 저는 너무 아. 비정한 것 같아요. 나는 소장이니까. 자, 그 결론적으로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아무런 증거는 아니다. 안 된다. 그렇죠. 아. 김대남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지. 당연하죠. 전혀 맞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명백한 증거나 명백한 어떤 그런 예. 확증적인 건 아니다. 의혹이다. 예. 예. 라는 질문에 수사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수사를 예. 하자. 의혹 있으면 수사를 해야죠. 예. 아니, 이게 이제 뭐 정말 처음 벌어진 일이라면 뭐 그것도 조금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몰라도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빵빵 터지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런 사람이 한 150명 넘을 겁니다. 왜? 전국이 공천 떨어진 사람들 전부 다 김건희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다 들어봤다니까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가 150명을 했네 공천을. 네, 저는 그 다들 이게 왜 떨어지냐면 네. 야, 저 후보가 김건희에서 낙점받아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 150명 했구나. 우리가 비빌 때를 보고 눕는다고 뭔가 좀 그럴듯하게 뭔가 연결관계가 있어야지 그 사람 핑계를 대는 거지. 그냥 지금 말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 이름만 다 갖다 대면 사람들한테 안 창피하니까 아무 연결 없잖아요. 그 이름을 갖다가 대면 된다? 말이 된 소리를 해야지. 아무 연결이 없잖아요. 그리고 컨설팅 이제 하지 마요 본인은. 내가 보니까 김건희 여사랑 이원모 비서관이랑은 연결고리가 상당히 있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아니 연결고리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면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아예 안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대 있었고, 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랑 이혼한 것도 아닌데 뭐 같은 부부끼리 다 관계가 돼 있는 거지 뭔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한 말도 없잖아요 대화에. 아, 무슨 전부 김건희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안 하겠지. 그럼 그 윤 대통령이 이혼 막 안 하겠겠습니까? 민담이 안 밀었겠습니까? 윤 대통령 예비형의 공천 개입이라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는 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는데 네. 왜 김건희가 공천 개입했다고 야라냐 이 얘기 지금 그쵸? 대통령이 했다는 개입했다는 얘기죠 지금. 아니, 말을 해도 그렇게 안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공천에 떨어졌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가 공천 안 됐어. 근데 좀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내 실력 부족으로 떨어진 거라고 얘기하긴 싫어. 그럴 때 한번 김건희 여사를 팔았다. 난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150명이 다 팔아. 이분이 그날 한번 딱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굉장한 그 파워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누누이 이 저 기자랑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지 내가 떨어졌을 때 내 좀 창피한 걸 좀 무마하기 위한 혹은 뭐 내 실력이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그 정도 대화나 감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죄송하지만 이분이 예. 경력을 봤을 때 용인이 뭐 장관 차관도 아니고요. 네. 정식 비서관도 아니에요. 네. 본인이 행정관 맞아요. 정도예요. 네. 본인이 네. 원래 그럼 그 자리 꼭 자기 될 사람이 뭐 김건희 여사가 이혼모 밀어 온 게 아니고요. 원래 그리고 이혼모 주진우는 원래부터 이게 나간다 옛날부터 있었고요. 네. 그때 분위기 공시면들 누가 봐도 이혼모 하지 김대남을 하겠습니까? 근데 굳이 김건희 여사가 개입 안 해도 이혼모하고 김대남이 내려와 본인이 스스로 이혼모 도와준다 왔다니까 왜 계급의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계급의 차이. 행정관하고 그다음에 그 예,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본인도 경력이나 보면 그래서 뒤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기자들한테 실제 그때 분위기는 저는 김대남 씨가 진심으로 이혼모 도와준 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서운한 마음이 가장 크시고요. 기자놈들을 믿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놈들? 이쯤 되면 근데 저는 이명수 기자의 매력은 무엇인가 이게 진짜 궁금해요. 김건희 사랑도 저렇게 통화를 하고 행정관이랑 통화를 하고. 네. 하여튼 뭐 요 이슈도 아마 계속해서 후속 보도가 또 예고가 돼 있으니까 네, 아마 더 나올 것 같은데 이 말고 또 그 전에 터졌었던 김영선, 네. 명태균 요 사이도 아주 이상합니다. 네네, 아니 무슨 세비를 네. 국회의원 주는 세비를 절반을 반띵을 무조건 네, 원단위까지 네, 반띵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고 뉴스토마토가 계속 보도를 해온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세비 절반을 명태균 씨에게 따박따박 주었다라는 의혹을 보도를 했어요. 이건 뭐 거의 상납 수준이던데 보니까. 네네, 이것도 역시 네. 녹취록을 들어보면 그. 녹취록을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의 이제 아마 회계 담당자든 뭐 비서관이든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하는 분이 명태균 씨한테 계속 월급이 나오면 그걸 이제 전달을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명태균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하고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다.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밑에 사람한테 보냈다. 현찰로 뽑아서 주라고 내가 이제 계좌 이체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명태균 씨가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건지 아시죠? 라고 이야기를 와. 한 내용도 의미심장하네. 네. 야, 이게 무슨 저 영화 같은 데서 보던 일이. 공천 어떻게 받았는지 아시죠? 이야. 아, 그리고 뭐 요 대화 내용 말고 다른 대화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뭐 네. 김영선 전 의원이랑 이제 뭐 그 밑에 일하신 분인 것 같은 이분과 또 명태균의 대화 등등이 보면 와, 이 정도로 명태균 씨 파워가 어마어마한가? 이거 보세요. 아이고 뭐가 삐졌는지 전화해도 또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 씨라는 사람이 나중에 아마 받으실 거예요. 어? 그러니까 김영선이 이제 기분이 좀 풀렸나? 네, 많이 풀렸어요. 알았어, 그럼 됐어. 네, 돈 주니까 풀렸다는 거죠. 이게 뭐야 도대체가. 명태균의 기분이 풀리니까. 그 명태균이라는 분이 지금 이제 시작이거든요. 제가 예. 봐서는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급한 불을 끌려고 강하게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태균 씨 녹취만 2년치가 있습니다. 2년치. 네. 22년부터 24년까지 녹취가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명태균 씨 헤어날 수 없어요. 근데 이 녹취만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망신을 다 시켰다. 세비를 그 어떤 컨설턴트한테 절반씩 준다. 솔직히 본인 개인 돈을 주는 거는 몰라도 국회의원이 국민의 세비를 가지고 네. 그 어떤 누군가에게 절반을 떼서 준다는 거 참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나 저는 명태균 씨가 어떤 지대한 영향력을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보여주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이 서울법대에 판사도 한 바 있었고요. 네. 사선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5선이 되면서 본인 창원의창에 어떤 지금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을 움직여서 당선이 되게 네. 한 뒤로 지금 이루어진 이런 세비 절반 상납 사건 아닙니까? 이게 개연성이 너무나 확정적이잖아요. 저는 이거는 이제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이 김영선 의원을 시작으로 김건희 여사까지 불붙는 하나의 발화점이다.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비를 반 주는 것도 뭐 한두 달 주는 게 아니고 계속 계속. 이건 그러니까 같이 우리 국회의원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김영선 의원실 가면 제가 들은 바로는 예. 이렇게 손님들이 오거나 보좌진들 앉혀놓고 예. 명태균 씨를 옆에 앉혀놓은 다음에 우리 의원실은 의원이 둘이다. 에이, 라고 했다는 얘기들이 이 뭐 회관 쪽에서 들려와요. 그래서 설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예. 제가 이 보도를 보고 나서 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세비를 절반씩 나누면 그렇지. 멀어지면 우정활동도 절반씩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참고로 정말. 참고로 김영선 씨는 사법연수원 20기 수료인데 판사는 안 한 걸로 지금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그 졸업하 수료하자마자 변호사 개업을 91년도에 했고. 하여튼 뭐 그 중요한 건 아닌데. 여튼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지금요. 예. 그때 이제 보궐에 그 공천장을 찍어보는 예, 이준석 예. 대표입니다. 네. 예. 이준석 대표. 아, 당시 대표. 그다음에 네. 그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에요. 예, 보궐선거. 네. 자 그때 그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이가 아주 안 좋을 때입니다. 입당할 때부터 계속 이 과정에서도 가출하고 뭐 계속 사이가 안 좋았잖아. 피커 피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나 뭐 개입한다 해도 이준석 대표가 진짜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까면 안 된다. 이러면 이 공천 도장 찍어줄까요? 이준석 대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준석 그때, 대표가 혹시 명태균 씨랑도 친분이 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해서 아예 뭐 까면 안 되는 김영선을 이준석 대표가 공천을 줬다?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그냥 했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아무리 이게 김영선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 쭉 살아온 길을 봐도요. 네. 친분이 없어요. 친분이 없어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대학 후배라고 갖다 했지만 뭐 대학 동기인들 어떻게 알아요? 김건희 여사하고 김영선 의원의 인연이 없어요. 한번 밝혀보세요. 그 인연을 명태균이 만들어준 거라. 아니 그 전에 오랫동안 친한 인연이 있어야 뭐가 이게 만들어주고 이게 되잖아요. 네. 저는 도저히 말이 안 되고요. 김영선 김건희 간에 커넥션이 없다. 그렇죠. 그거는 있는 게 함성덕 교수가 그랬어요. 아쿠리비스에 같이 살잖아요. 그분이 원래 그 명태균 씨하고 아크로비스타에 자주 지나들었다. 네. 김종인 의원하고도 친했다. 이준석 대선 때 저기 당대표 할 때 도와줬었다. 그 다음에 이준석으로부터 소개받았다. 지금 김건희하고 이 사람하고 아크로비스타에 자주 지나들면서 친분이 매우 깊었다. 얘기 다 했어요. 왜 혼자 그리고요, 아니라 그래. 제가 알기로 네. 제가 알기로는 명태균 씨가요. 네. 김건희 여사보다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더 친합니다. 이준석 대표랑 네. 친한 건 맞아요. 제가 이게 그 당대표 선거까지 다 그러면 그러면 공천권자가 이준석이잖아요. 명태균 입장에서 네. 이준석 대표 김영선 좀 공천 도와주세요. 바로 하지. 그 김건희에서 통해서 김건희가 아. 이준석한테 해서 이렇게 둘러옵니까? 아, 이준석 아, 대표가 친하다면. 쫓겨나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아니 그래도 네, 그때 네, 도장을 네. 찍는 사람은 이준석 대표예요. 아, 네. 그럼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보다 이준석 대표가 더 친해요. 네.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잠깐 잠깐. 더 친한 사람을 잠깐, 두고 잠깐. 안 친한데 한다? 제가 누누이 지금 명태균 씨 나오는 거에 있어서 보수 쪽의 대응에 우리가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건 김건희 여사와 연결되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김건희 여사의 게이트로 직행하는 건데 네. 자꾸 이준석을 끌어들여서 지금 물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2022년도, 23, 24년도 중에 지금 7불사는 24년도입니다. 네. 그리고 자꾸 이준석하고 이 명태균한테 친했다. 아 친할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사적인 인물이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부를 흔들어서 공천을 개입을 했냐 안 했냐.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이준석 끌어들이는 건 물타기다. 우리 속지 말자.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 이준석은 좀 당해도 되는 게 미안하지만 이준석은 아니,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상황을 밝히고 네. 제가 그동안에 개혁하겠다고 했었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럼 명확히 해줘야지. 이랬다 저랬다 자꾸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이준석 의원이 조금 이상해요. 지금 태도가 처음에는 이전에 보였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뉴스토마토에 처음에 기사가 네. 나갔을 때는요. A, B, C, D, M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A 의원과 B 의원 나왔잖아요. 네. 그 A 의원이 이준석이라고 스스로 밝혔잖아요. 네. 그 당시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내가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에서는 이거를 공개할 수도 있다. 네, 네. 이 얘기를 이준석 의원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A 의원하고 B 의원, 즉 천하람 의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그 두 명의 의원이 이 김영선 의원이 이걸 안 밝히는 것은 본인이 좀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실제 이걸 밝히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사실은 그 당시 기사에 했어요. 그런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텔레그램을 봤는데 그러다가 내가 조금 보니까 뭐 아닌 것 같은데 그 텔레그램 이제 없는데 그랬다가 또 명태균 씨가 천하람한테 텔레그램 있어요 또 이랬다가 실제 텔레그램은 나하고 김건희가 했어요 또 이랬다가 왜 자기가 김건희 여사랑 텔레그램을 주고받아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이 전체적으로 그 이후부터 태도가 되게 이상해지고 네. 성매매 무혐의 나면서부터 이준석
의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맞아요. 이준석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지 않으면 네. 여기 늪에서 못 빠져나오고 게다가 칠불사, 칠불사 네, 사건 보세요. 칠불사를 네. 가지고 지금 보수의 방패막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때가 되면 밝혀야 돼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명태균 씨가 네. 이준석 전당대회 대표될 때요. 네. 1등 공신입니다. 명태균 씨가요? 예. 어떻게요? 여론조사나 컨설팅을 잘해가게 그때 나경원 이기고 전당대회 될 때 그때 명태균 씨가 네. 상당히 그 역할을 많이 했다 이렇게 저는 여러 군데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도 계속 인연을 가면서 이게 칠부사까지 이어지는 인연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 대표가 전당대회 때도 많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제가 여러 군데 들었어요. 붙여다니면서 도와줬다 예. 이준석 대표를. 자 그러면요. 네. 제가 이게 어떤 사람 김영선을 민다. 네. 제가 민주당의 어떤 소용주를 민대요. 네.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친해요. 제가 대표할 때 큰 역할을 해서 그러면 이게 바로 부탁하지. 네. 굳이 적대관계 있는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 여사한테 가서 아, 소용주 좀 공천 주시려고 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공천 도장 찍는 사람은 이준석이에요. 그 바로 부탁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 역할 때문에 뭐 월급이 반이 갔다면 우리 네. 거기지. 김건희 여사하고 여기 명태균이가 친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이 친하겠습니까? 이것만 확인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이건 이제 지난 보선 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굉장히 대통령의 파워가 좀 넘칠 때고 그리고 당에도 아마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당시 재보궐의 후보나 누구 공천을 주는 데 있어서 뭐 당대표는 조금 실권이 좀 많이 없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더 많은 입김을 행할 수 있었던 때라서 그렇게 갔던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이준석 대표 성향을 보세요. 젊은 당대표가 돼가지고요. 네? 진짜 자기 깜이 안 되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공천 오면요. 네. 도장 안 찍고 그냥 부산 내려가 뭐 가출할 사람입니다. 아. 도장 안 찍고 가출할. 옥새 들고 네. 나르샤. 예, 예, 그처럼 그렇게 찍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다 12시 나가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A와 B 의원은 아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A가 천하람, B가 이준석. 처음에 이준석 의원이 헷갈려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뉴스토마토는 A 천하람, B 이준석으로 쓴 거고 지금 우리가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을 계속 의심하는 건 그 녹취록 중에서 이 명태균 씨가 내가 대통령 사모하고 대통령하고 전화해서 바꿨다. 이제 이 얘기가 있었 기 때문에 계속 이걸 의심하고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새벽 4시에 아, 그 삽질. 네, 이준석 천하람 네. 의원이 삽질한 그 영상이 그 사진이 나왔어요. 이거 네. 명태균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 네. 계속 이제 뭔가 반박 차원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까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은 또 이제 누구냐 빅뱅의 거짓말 뮤직비디오를 링크해서 방금 또 올렸다고 하는데 네. 일단 그 명태균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 이준석과 천하람이 칠불사에서 삽질한 까닭은 이제 이라는 글과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칠불사에서 실제로 이제 그 새벽 4시에 천하람 의원이 이제 그 사보로 흙을 파고 있고 그 옆에 이준석 의원이 지켜보고 있고 요게 이제 김영선 의원 만나러 간 그날이죠. 그날입니다. 네. 간 날. 그리고 김영선 의원은 그때 아마 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이고 예. 새벽 4시에 이제 이거를 심고 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홍매화를. 근데 이제 이걸 왜 제가 굳이 다루자고 하냐면 이제 신혜원 기자가 이준석 의원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좀 전에. 홍매화를 왜 심었느냐? 이준석 의원의 대답은 심으라고 해서 심었다. 누가? 이준석 의원의 누가 보세요. 누가 심으라고 그러니까 회동 끝나고 나오니 네. 우리 카니발 앞에 매화가 딱 심을 수 있게 놓여 있어서 심고 갔다. 누가 심으라고 했느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근데 그 자리에 주지 스님도 있고 했었다. 명태균도 있었냐? 있었다. 김영선은 없었다. 왜 심는 거냐고 물어보지 않았냐? 물어보지 않았다. 거기가 조계종 큰 종파절이고 절에서 심으라고 하니까 심은 것이지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다. 심고 올라왔다. 홍매화라는 것도 지금 보고 네.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진은 누가 찍었대요? 난 이 사진 찍은 것도 매우 의도적이라고 보는데 이 사진을 왜 찍었을까? 게다가 천하람 의원은 목사님 아들인데 왜 네. 절에 가가지고 홍매화를 신고 있어 새벽 4시에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지금 그 신기자의 네. 통화 여튼 이제 이준석 내용입니다. 의원이 이제 네네. 얘기하기로는 아마 절에서 누군가가 이제 심으라고 해서 그냥 앞에 있길래 새벽 4시에 땅을 파고 그걸 심었다는 4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왜 새벽 4시냐고들 묻지만 도착한 게 1시였고 끝나니까 4시였고 나와서 심으라고 해서 심었다. 새벽 4시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나무 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명태균 씨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추측건데 경고의 의미 같아요.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다. 니네들이 새벽 4시에 정상적이지 않은 홍매화 심는 거 내가 알고 있고 그 배경도 알고 있으니까 삽질하지 말아라.
무덤 파지 마라. 자신의 이런 느낌. 페이스북에. 아마 그런 느낌 의미로. 같아요. 네. 네. 혹시 뭐 저 시나리오 쓰신 거 있으세요, 우리? 뭐 저는 변호사님. 이것도 일종의 무속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워낙 이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이걸 뭐 선임이든 명태균 씨가 이런 걸 이게 심으면 이번에 뭐 좋은 기운, 좋은 기운이다. 이번에 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워낙 간절한 시기니까. 뭐 그렇죠, 뭐 예. 무속이라기보다 그런 징크스 있잖아요. 뭐 예. 그런 거죠. 아. 저는 그래 봅니다.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아니, 그 본인한테 절박하죠. 배지를 다느냐 못 다느냐. 이걸 심고 다 달았잖아요. 이렇게 그 하니까. 예. 아, 판 사람도 옆에 서 있던 사람도 다 배지를 달았죠. 무술이 맞나 봐. 무속 예. 무속이 맞는 것 같아. 예. 지금 무속에 지금. 의존했던 사람들은 다 됐어요. 천하람도 됐죠. 이준석도 됐죠. 또 대통령도 됐죠. 뭐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이제 가야 된다. 지금 12시 나 재판 가야 돼. 알겠습니다. 나 대전 가야 야, 돼. 하여튼 뭐 정말 무속이 맞네.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 소식들 우리 네 분과 함께 아주 재밌게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